청취자님이 시댁 가족분들이 트랜스젠더인 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. 반대했어요, 처음에. 내가 그랬어요. 나는 이제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두번 겪기 싫어서. 그때 왜 내가 무슨 마음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25세에 자기 엄마한테 전해가지고, 엄마,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. 누군데? 트랜스젠더인데 나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. 트랜스젠더가 뭐고? 트랜스젠더 있잖아, 그 남자에서 여자 된 사람.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. 남자가 여자가 되는 무슨 말이고? 그 있잖아, 연예인 그 하리수 그런 사람들. 남자라고? 네가 남자를 만난다고? 남자는 아니고 남자에서 여자가 된 사람. 엄마는 그런 사람 네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. 엄마는 그냥 네가 그냥 정상적인 여자 만나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좋겠다. 아무튼 엄마 나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면서 그거 끊었어요.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악에서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, 전데요 그랬더니, 저가 누군데요? 몇년 전에 아기새가 같이 산다고 전화했었던. 근데 음성이 저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 맞고요, 어머니. 저 트랜스젠더로 살고 있는 사람. 음성이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 몰라. 트랜스젠더고 뭐 이런 걸잘 모르셔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머니 그쪽 아들이랑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일이 사고 이런 전화를 드렸다. 그래서 아직까지 살고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썩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내가 그때 뭐라고 따졌어. 어른들한테 따지면 안 되는데, 그 내가 너무 울컥해갖고, 너무. 이건 진화도 상처구나. 내가 지금 이 멘탈로. 지금 내가 전화를 한다면, 여보세요? 아기새랑 살고 있는 사람인데, 그 엄성이라는 아시잖아요.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새삼스럽게 놀랐어요, 어머니. 그래도 우리 애가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라면. 어머! 어머니! 내가 비정상이에요? 처음에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울컥해 전화 끊어버렸어요. 지금은 뭐 내가 썩 마음에 들거나 그러지 않겠죠. 그래도 자기 아들이랑 15년을 살고 있고, 아기새 어머니 입장에서도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도 많고.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뭔가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. 아니야 고현님, 아기새 욕하고 싶지가 아니라 아기새는 나랑 그 어머니 중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딱그 중간에 있어서 준게 내가 봤을 때나 자기 엄마 편 들었으면 아마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테고, 그렇다고 내편 들었음도 자기 엄마가 나랑 있을 때도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. 연희동원님이 아, 힘내요. 위로 너무 감사한데, 뭐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잖아요. 지금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죽어질 거예요.